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부터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트윔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AI 검사 설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미 공모 청약 때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보다 더 초과한 2만 2천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트윔이라는 기업은요, 오버행 이슈를 미리 방지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91만 5천 주 중에서 36%를 의무 보유 확약 기관에 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 추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M입니다. 어제부터 엔터사에 관련된 이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JYP 그리고 SM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S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 한나금투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기획사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8만 원대에서 9만 7천 원대까지 빠르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탄탄한 아티스트 라인업으로 빠르게 수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저평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현 주가가 퍼에 13배에 불과하다라면서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4분기에는 NCT 그리고 에스파와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본업도 견조한데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농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월마트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2% 넘게 빠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3분기부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이 크게 낮아졌다. 이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식품 업계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제품 가격의 인상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고 물류비도 상승했지만은 3분기 실적은 이에 비해서 탄탄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존 제품의 현재 판매가 집중되면서 점유율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사업의 성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SK인데요. SK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1월에 유한타증권이 이런 리포트를 낸 바 있습니다. SK는 투자를 가장 잘하는 지주회사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는데 실제로 S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내실 있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미국의 유전자 세포치료제 위탁 생산업체인 CBM에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유전자 세포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연 평균 25%의 고성장 흐름이 나올 것이고 연 12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치료 효과가 높아서 성장세가 빠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K 측에서는 세계 탑5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SK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